포스코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이른바 광양 홀대 논란으로 시작된 지역 상생 논의가 8개월 넘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열릴 3차 회의에서 지역사회와 포스코가 합의에 이를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올해 초 포스코 지주회사 본사를 당초 계획했던 서울 대신 경북 포항으로 바꾸면서 포스코의 광양 홀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삶의 터전을 내주고 환경 피해를 감내하면서 포스코 광양 제철소가 세계 최대 자동차 강판 생산 공장으로 이후 전라남도와 광양시 시민사회단체 포스코가 함께 지역 상생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고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와 태풍 등의 이유로 속도를 내지 못했고 최근에야 실무진 회의를 통해 요구안이 정리됐습니다. 우리 측의 대표분들이 만나서 좀 합의한 요구안에 대해서 문구 조정을 조금 거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공문으로 날짜를 가능한 날짜를 좀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포스코에 요구하는 주요 내용은 포스코 케미칼 본사 광양 이전과 2차 전지 등 신산업 투자 확대, 계약 전담 부서 광양 신설, 지역 협력 사업 강화 등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실행 가능한 상생 방안과 함께 속도감 있는 논의를 요구합니다. 시간이 길어지고 또 빠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이 포스코 홀딩스의 기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실망감도 있긴 합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지역사회 요구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후속 협의 역시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